안녕, 엘리예요. 친구들, 오늘은 엘리와 함께 재미난 걸 만들어 볼 거예요. 궁금하지 않나요? 그럼 바로 출발해 볼까요? 출발! 자, 어린이 여러분, 여기 와서 이 그림을 보세요. 엄청 멋진 그림이죠? 이 그림은 바로 밀레가 그린 그림이에요. 어때요? 와! 선생님, 이게 뭐예요? 그림 속 친구들이 뭐예요? 이렇게 쭉 하고 힘없어 보이잖아요. 정말 그렸네. 완전 밥을 하나도 안 먹은 친구들 같이 완전 쭉 처져 있잖아. 어? 밀레가 그린 그림 속 친구들이 힘이 하나도 없어 보이네요. 아우, 정말 그림만 보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이 빠지냐? 아, 다른 그림 보러 가야지. 룰룰룰룰룰. 어? 야, 나도 같이 가자. 룰룰룰룰룰룰. 어? 어? 안 되겠다. 엘리가 그림 친구들을 위해서 아주 건강하고 힘이 나는 음식을 만들어줘야겠다. 근데 어떻게 만들어주지? 엘리 스크립북 방법을 좀 알려주겠니? 응? 우와, 꼬마 엘리다! 꼬마 엘리 안녕! 엘리야, 내가 좋은 방법을 알려줄게. 바로 이 책을 봐봐. 우와, 우유퐁당, 닭가슴살? 자, 그럼 책이 알려준 대로 우유퐁당, 닭가슴살을 바로 만들어 볼게요. 자, 오, 엘리는 생닭을 처음 만져보는데. 아, 차가워요. 자, 소금을 술술술술술 뿌려주고요. 그 다음, 후추를 술술술술술. 자, 뒤집어서. 휴. 휴. 자, 이렇게 소금과 후추는 아주 술술술술 잘 뿌려줬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짜잔! 여기에 우유가 필요해요. 우유. 자, 그럼 먼저 살짝만 우유에 닭가슴살을 퐁당! 지금 생닭이 우유에 목욕하고 있어요. 우유 목욕 중! 하고 짜잔! 어때요, 친구들? 보이죠? 지금 생 닭가슴살이 우유에 퐁당하고 빠졌어요. 자, 그러면 이 우유에 빠진 닭가슴살은 우선 옆에다 줄게요, 기다리게. 자, 기다리는 동안 엘리는 맛있는 우유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 고소한 우유 소스를 만들기 위해서 당연히 우유가 필요하겠죠. 우유를 슈. 우유는 칼슘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좋겠죠? 우유를 넣고 그 다음에 리코타 치즈 한 큰술. 아, 말고 여기로요. 자, 크림치즈도 한 큰술. 슝. 이거 맛있는데. 자, 자, 이 시간을 기다려왔다. 자, 생크림. 슝. 자, 그 다음에 소금도 이렇게 솔솔솔솔솔솔. 솔솔솔솔솔솔. 한 번 더. 후추! 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솔. 자, 이렇게 섞어주고 더 잘 섞이도록 엘리가 자, 뜨겁게 팍팍팍 끓여주고 올게요. 접시에다 이제 김밥을 말아볼 거예요. 닭가슴살 김밥. 방금 전에 엘리가 만들었던 우유 크림 소스를 발라줄 거예요. 자, 이렇게 우유 소스와 산딸기가 듬뿍 들어간 이 닭가슴살을 엘리가 맛있게 맛있게 쪄올게요. 자, 가자! 슈! 우와! 우와, 이걸 엘리가 만들었다고? 이리 봐도 잘 만들었고 저리 봐도 맛있겠고. 아, 그러면 당장 먹어보기 전에 맞다. 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아까 만든 우유 소스를 여기 옆에다 이따 찍어 먹을 수 있도록. 자, 그럼 맛있게 잘 먹겠음. 아니지, 아니지. 엘리가 먼저 먹기 전에 우리 그림 속 친구들에게 가져다 줘야지. 얘들아! 히히.
내가 있잖아. 너희들에게 힘을 불끈불끈 나게 해줄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왔어. 먹어주세요. 얘들아, 얘들아. 어때, 어때? 맛이 어때?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었다니. 와, 정말 힘이 불끈불끈 나는데. 이 음식 먹었더니 기운이 펄펄 나는 게 진짜 좋다. 그래, 맞아. 엘리야, 너가 만들어준 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니까 호랑이처럼 기운이 펄펄. 하? 엘리야, 나 또 하나만 주면 안 되겠니? 알았어, 알았어. 자자자, 너 또 먹어. 엘리도 줘야지. 으아, 맛있겠다. 오, 맛있다. 또 하나 먹어야지. 내 거잖. 랄랄라. 야, 여기 완전 재미난 그림들이 많이 있다. 그치? 히, 그러게. 이거 아까 우리가 봤던 그림 맞아? 그림 속 친구들이 완전 웃고 있네. 완전 기분 좋아 보여. 진짜네. 완전 신기하다. 친구들, 우유퐁당 닭가슴살을 먹고 그림 속 친구들이 아주 힘이 불끈불끈해졌다. 그림 속 친구들이 힘이 막 이렇게 불끈불끈해지니까 기분이 좋아지지 않나요? 우리 친구들도 엘리와 함께 음식 골고루 먹기 약속해요. 오늘은 특별히 엘리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을 바로 알려줄게요. 첫 번째,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른다. 두 번째, 캐리앤북스의 구독을 누른다. 세 번째, 오늘 꼬마 엘리가 엘리에게 가져다 준 책 이름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엘리가 100명을 추첨해서 이 책을 보내드립니다. 이벤트 기간과 발표 날짜를 알려줄게요.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이벤트가 열리고요. 발표는 12월 5일 카카오 스토리에서 확인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엘리는 다음에 더 재미난 만들기로 돌아올게요. 친구들